오늘은 유명산에 왔어요. 베너미 고개에 주차를 하고 이제 유명산으로 가는 길을 올라가고 있고요. 이제 임도길 따라서 쭉 한 1시간 반 정도 오르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. 현재 시각은 이제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고요. 이쪽에 활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끝나는 시간이 한 6시 정도. 그래서 도착했을 때 바로 텐트 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재밌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 ATV가 이제 다니는 길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길이 굉장히 넓게 잘 닦여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이제 큰 무리 없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에 박할 수 있는 데가 한 3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하부 활공장, 그리고 상부 활공장, 그 다음에 정상 데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상부 활공장 쪽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고, 그 하부 활공장은 이제 사람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. 그래서 오늘 주말이라 그 상부 활공장 쪽에 사람이 많으면은 그냥 하부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방금 지난 데가 하부 활공장인 것 같고, 저쪽에는 이제 단체로 오셨나봐요. 단체로 오셨는지 좀 인원이 많아서, 네. 결국에는 뭐 정상까지 일단은 가긴 가야겠지만, 그냥 하부 쪽은 이제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나눠지네요. 이제 갈림길이 나오면은 AC 방향이라고 해서 AC 방향으로 왔는데요. 그 다음에 이제 갈림길이 한번 또 나올 줄은 몰랐어요. 그래서 이제 AC랑 또 B랑 나뉘어져 있길래 이번에 이제 오르막길 쪽이 B여가지고 B로 왔는데 이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베너미 고개에서 출발하시면 첫 번째 갈림길에서 AC 방향, 그리고 두 번째에도 AC 방향. 네. 그래도 막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아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진 않는데요. 그래도 AC. 저 위에가 활공장인 것 같습니다.
이제 저는 활공장 지나서 좀만 지나면 이제 우회전하는 곳이 있어요. 거기서 이제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. 아무래도 활공장 자체가 거기서 박을 하기에는 좀 업장인데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정상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. 자리 잡았어요. 자리 잡았고 여기 보니까 그 활공장이 세 개 있어요. 그 제일 아래 이제 안 쓰는 활공장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 이제 하고 있었고요.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세 번째 활공장, 제일 꼭대기에 있는 활공장인데 거기도 지금 이제 사람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냥 길가에 쳤습니다. 약간 이제 비탈이 져가지고 자면서 이렇게 좀 미끌려 내려가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,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한 위치에 텐트를 친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하고요. 그 오늘 저녁 메뉴는 편육이랑 김치 그리고 맥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. 이거 먹고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. 그 제가 편육을 사온 게 썰어져 있지가 않은 편육이네요. 제가 칼이랑 뭐 이런 도구들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. 편육이 썰어져 있지가 않습니다. 너무 들고 뜯을 수도 없고. 아씨. 아씨.